지금 약간 창고방 같은데 들어와가지고 딸깍딸깍거리고 있으니까 엉켰던 건가? 이 등짝에 이제 털이 싹 서면서 이제 등짝 스매시 맞을 준비해야죠, 그럴 땐.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온오프라는 게임이에요. 죄송합니다. 말 똑바로 할게요. 자, 온오프라는 게임입니다. 이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플레이 하실 수 있는 웹상의 플래시 게임이에요. 굉장히 짧은 공포 게임이라고 하는데, 정말 굉장히 짧거든요.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조작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클릭 한 번으로 해서, 요거를 키면 됩니다. 아무런 조작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위치를 자 내렸다가 자 올리면 되는 게임인데 헤드폰을 반드시 끼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방금 뭐 문 열리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뭐 별다를 거 없는데? 주변을 둘러볼 수도 없고 내 머리통만 보이네요. 이것이 과연 내 머리통일까? 이 스위치의 딸깍거림이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예전에 막 이런 것도 팔았었잖아. 그냥 스위치 자체만으로도 이게 촉감이 되게 좋으니까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딸깍거림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거 약간 정서 안정용으로 팔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 머리카락이 전혀 없어서 머머리다 약간 그런 유추도 할 수 있겠군요. 뭐 별다를 게 없는데? 언제 뭐 나와?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이 슬슬 뭐가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이 검은색으로 있는,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오래 있어야 되나? 오. 무슨 소리 들려요, 지금. 어어어어어. 뒤에 막 검은색 나와요? 그냥 불이 꺼져 있는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번개가 치면서 이게 조금씩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불이 켜져 있으면은 약간 쉬는 시간이고, 불이 꺼져 있으면 게임이 진행되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데 뒤에 뭐가 있었는데 아우 야 나 불 켤 때 방금 약간 심장이 저릿했어. 뭐 나올까봐 아직 엉켰던 거예요? 지금 약간 창고방 같은 데 들어와가지고 딸깍딸깍거리고 있으니까 엉켰던 건가? 야 그렇게 말하니까 더 무섭잖아. 이런 거 가지고 막 딸깍딸깍 이러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엄마 그림자가 빡! 와 씨 쌉소름 이 등짝에 이제 털이 싹 서면서 이제 등짝 스매시 맞을 준비해야죠, 그럴 땐. 놀래라, 아씨. 뭔가 좀, 처음에 약간 놀랐는데, 귀여운데, 잠깐만. 핏자국? 누구의 핏자국일까? 나는 아니잖아. 내가 막 손이 다쳐가지고, 이러면서 벽에 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뒤에서 헤드뱅잉을 열심히 하던 그 친구 아닐까? 실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 플레임님 저 너무 아파요. 온몸에 경련도 일어나고 막 손에 피가 잔뜩 묻었는데 그 벽에다가 손을 딱 짚다가 이게 바닥에다 쓰러진 거지. 근데 나는 지금 이 버튼을 딸깍거리는 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놀라라. 안녕? 맞았네. 내 유추가 맞았네. 저 친구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결국엔 진짜 최후의 힘, 젖먹던 힘을 짜가지고 버튼을 내리고 딱 숨을 거둔 거야. 내 앞에서. 내가 살려주지 못한 거죠. 누가 봐도 나를 덮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죽은 거잖아 저거! 자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된 온오프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정말 짧네요. 플레이 타임 3분 나왔나 모르겠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빠이!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